오늘은 또 스톤 마운틴에 왔어요.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는 아침에는 탑워럴이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낚시하러 스톤 마운틴에 해 뜨자마자 이렇게 좀 낚시하러 왔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시작해 볼게요. 한 마리. 조그만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유, 또 떨어질 뻔했네요. 예, 라지 조그만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놔주겠습니다. 오늘도 차타우치 강에 아침 좀 일찍 송어 낚시하러 왔어요. 어제 물을 많이 릴리스 해가지고 좀 물이 높아가지고 또 이렇게 한 30분, 20분 보트 타고 올라와가지고 안개가 많이 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송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동량 아니라 이 위쪽에 오면은 브라운 트라웃이 많아요. 브라운 트라웃은 약간 비포드 댐 쪽에 많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브라운 트라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트라웃은 그 스타크를 안 해가지고 레인보우는 계속 1년에 뭐 150만 마리 정도 조지아에서 그 DNR에서 스타크를 하는데 브라운은 1970년과 그때부터 이제 스타크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계속 그 프로듀스를 해가지고 이제 자연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브라운을 잡으면은 항상 그건 놔줘요. 그니까, 자연산이고, 그것도 커지라고. 크면은 차타우치 강에서 기록이 제일 큰 브라운 트라우트 잡힌 게 23파운드 정도 되니까. 그리고, 항상 차타우치 강에서 낚시를 하시면은 그 물, 그 릴리스 하는 그 스케줄 보셔가지고, 그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니까, 가끔 가다 사람이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2년 전인가? 재작년에도 저희 동네 그 밑에서 물 릴리스 하는 거 확인을 안 했나 봐요. 카약 타가지고 낚시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찾고 그래가지고 항상 주의하시고요. 물 릴리스 하는지. 이게 그 레글리니얼에서 비포드 댐 그 열면은 물이 순식간에 올라와가지고 되게 위험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리 잡았습니다. 떨어졌네요. 점프를 저렇게. 오늘 사람 진짜 많아요, 보트. 여기 하나, 둘, 저기 밑에도 하나 올라오고, 와, 날씨가 좋아가지고, 요즘은 계속 비 오고 그랬었으니까. 그 가이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돈 받고 얘는 전에 물어보니까 궁금해서 한 달에 3,400불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오는데 한 3,400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오늘. 신발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 패러보드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카약도 많이들 타고. 여기는 아침 일찍 오지 않으면 파킹장이 꽉 차가지고 파킹 될 데 없어요. 여기가 맥기니스 페리거든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와, 오늘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기 어디 모임에 온 것 같아요. 패러보드하고 카약하고 이렇게
다들 어디 이런 모임 많거든요. 카약 타는 모임 그런 거. 그러면 그런 데 모여가지고 혼자 타는 것보다는 이 강가라 혼자 타는 것보다는 좀 덜 위험하고 좋죠. 좋습니다. The water's slowly coming down, so. Yeah, it's gonna be better in about 30 minutes. Yeah,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애를 데리고 쇼핑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물이 되게 높았어요. 오늘은 생각으로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높아가지고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한 마리는 카메라가 꺼져 있어가지고 리코딩 안 됐고 아까 한 마리 잡은 거 그리고 한 마리는 저 위에서 한 마리는 점프해가지고 떨어지고 그거는 브라운 같았어요. 그 브라운은 레인보우는 그렇게 점프를 잘 안 하거든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브라운은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날씨 되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